네, 이제 드리프팅 C 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둘둘을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4를 이렇게 눌러주셔서 동시에 출발해서 1번 손가락이 5로 슬라이드 해주세요. 자, 그 다음에 오른손에 3번 손가락이 1번 줄, 2번 손가락이 2번 줄 쳐서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지금 4개를 연주해 보았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인 거죠. 얘네를 연주하시고 요 눌렀던 5가 여기로 풀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요 녀석이 여기로 풀링될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2는 왼손. 자, 여기 레프트 해머링이라고 적어 놨죠? 이걸 딱 눌러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네,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슬라이드가 아니라 스트로크요. 자, 스트로크 할땐 저는 이제 코타시브 하는 것처럼 요두 가지, 이두 개의 손가락을 그냥 가볍게 밀어줍니다. 스트로크 한 다음엔 다시 이 4를 또 오른손 해머링으로 집어주시면 돼요. 여기 요 4. 그러면은 첫 번째 마디 해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, 여덟. 전부 다 8분음표이기 때문에 딴딴딴딴딴딴딴 8개의 박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, 여덟. 여기까지 되셨죠? 자, 요 손가락은 누르고 계셔야 돼요. 마지막 4. 그 다음에 5로 넘어왔을 때 얘를 이제 왼손으로 딱 집어준 다음에 이 1번 손가락이 요 4가 이 0으로 풀링을 해줄 거예요. 근데 요게 이제 위로 살짝 들어주는 느낌이에요. 그 다음에 다시 또 스트로크.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7에서 9를 슬라이드 해주십니다. 그럼 제가 여기 잠깐 요만큼 해보면 네,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에 77 이렇게 적어 놨죠? 요 9를 유지한 상태에서 77두 개를 잡는 거예요, 두 개. 그 다음에 오른손이 9에서 여기 있는 7로 풀링이 만들어지고, 오른손이 태핑 하모닉스 연주하고 눌렀던 77을 풀링 시키는 거죠. 그럼 제가 뒤에 요 마디를 연주를 해본다면, 세게 했죠?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십니다. 자, 그럼 이 화면에 보이는 만큼을 다시 연주해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. 아이고, 다시요. 하고 얘를 마지막 한 번만 더.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마디는 앞에랑 거의 동일해요. 방금 연주했던 거랑 동시에 출발. 여기죠, 요거. 자, 네, 가보겠습니다. 요번에는 요 7을 오른손이 빰 찝어줘야 돼요. 한번더 보면.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까지는 똑같은데 이번에 여덟이 이 7을 찝어주는 거죠. 그 다음에 7을 누른 상태에서 왼손이 5, 5, 5를 다 잡아줍니다. 자, 얘를 7을 누른 상태고 5, 5, 5가 왔죠? 근데 여기 있는 5가 누가 연주가 되는 거예요? 앞에 7이? 이런 식으로. 그럼 제가 여기까지 또 잠깐 해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여, 일곱, 여덟, 하나, 둘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스트로크 해주고 오른손으로 9 눌러준 상태에서 이번에 또 왼손이 77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. 하나 넣을게요. 그래서 여기 부분 다시 가보면
뒷부분은 방금 연주했던 앞에 마디랑 동일하죠. 그럼 여기 부분 또 전체 연주를 해보면 아이고 한 번 더요.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여기를 잘 해놓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그 다음 마디 또 두 마디 가보면 방금 연주했던 거랑 거의 90% 동일해요.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세 줄 치고 당겨준 다음에 스트로크 이 9가 이번에는 4번 줄로 가서 이번에는 세 줄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줄 여기도 이렇게 그럼 이렇게 세 줄 누르고 당겨주고 탭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도 역시나 0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. 세 줄을 블링. 그럼 다시 여기부터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세 줄 마음 달라서 오른손 플링, 스트로크, 오른손 해머링, 왼손 세 줄 와주고 오른손 플링, 태핑 하모닉스, 플링. 네, 천천히 화면에 보이는 만큼을 연주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죠. 딱 한 번 더. 하나, 둘, 셋, 넷. 일곱 밤 하나 둘 짠 밤 하나 둘 짠 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제 C 파트 마지막 두 마디만 더 하면 되는데요. 이렇게 좀 화면이 음표까지 잘 보이게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둘둘은 얘로 찝어주시고요. 이 11을 네, 1번 손가락으로 동시에 같이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 오른손에 2번, 3번 손가락이 한 다음에 요 11이 여기로 플링 하셔야 돼요. 플링. 그래서 아이고 요만큼을 지금 리듬을 읽어보면 딴딴딴 따따 이렇게 되어있죠. 그래서 요 2도 다시 한번 찝어주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 되셨죠? 그다음 여기도 리듬이 단단단단인데 요 누른 상태에서 태핑 쳤죠? 요번에는 이 000을 1번 손가락으로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손가락을 두 번 써줘도 좋은데 손가락을 좀 바꿔서 네, 여기도 뭐 이런 표기가 가능할까요? 그래서 여기 1번 손가락 치고 나서 다시 왼손 빵 치고 이번에 19 가서 하모닉스를 쳐주는 거죠. 여기 잠깐 해보면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요만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한 중간 정도를 아무데나 상관없어요. 뚱따라락 빰따다락 쿵따라락 빰까지 넣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쿵따따따딴 마지막 소리 내줘야죠. 쿵따따따 소리 내고 누른 상태에서 12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X는 엄지로 치거나 팜을 넣어주시면 돼요. 하고 나서 왼손으로 플링. 그리고 여기 한번 제가 또 해보면 딴따라라다빵 이렇게 쿵따라라다따 딴따 쿵따라라다따 여기와 여기 사이에 한 박자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쿵 따라라 빰빰
딴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쿵 따라라다따 딴딴 이런 느낌인 거죠. 자, 그러면 요만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잠깐 해볼게요. 준비. 이렇게 리듬감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D 파트 하나만 남았습니다.